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지금 이제 손에다가 아까 전에 젤로 파츠 만든 거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희가 그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포니 때문에 바빠가지고 홍보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로 이제 막 문의도 많이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입소문? 제 입으로 얘기하긴 너무 부끄럽지만, 약간 또 제가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잘해드리는 그런 게 약간 소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감사한 일이 되게 많아졌고, 또 유튜브도 시청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보시는 분들도 구독 꼭 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진짜 사실 뭐다 도움 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지금 본더 끝쪽에만 바르고 필소굿 바르고 큐어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만 해도 큐어는 벌써 다 됐고요. 아까 전에 우리 젤로 파츠 만든 거에다가 이제 할 건데 밑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좀 하고 넣을 생각이에요.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브러쉬 길이가 조금 긴 아이를 사용을 하셔서 우리 스퀘어롱 8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지금 제가 완전히 알 수는 없고, 284, 85, 86, 87번. 287번으로 바를 거예요. 그라데이션 하실 때 브러쉬를 너무 세워서 바르지 마시고, 조금만 눕혀서 발라주시고, 만약에 그라데이션 되는 거가 조금 꾸덕해서 내려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실을 필소굿에다가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잘 내려갑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느낌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조금 결이 진다 싶으면 조금 더 밑에까지 쓸어줘서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큐어를 할게요. 빼고요. 이번에 박람회 있었는데, 박람회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아는 척 해주시고, 막 많이 보셨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엄청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이 또좀 뿌듯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콧 해서 그라데이션.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에 닦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샵에서 할때 빠르게 해야 되니까 피부 여기 엄지 옆에다가 닦고 제가 이렇게 키친페이퍼로 닦거든요.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정말 그냥 뭐. 너무 잘 닦여요.
자, 지금 그라데이션 됐죠? 여기에다가 리미트 사용할 되게 립스틱 같은 그런 펄이에요. 너무 이뻐요, 정말. 이런 거는 가을에 손님들 그라데이션 해주면 너무 좋아할 색이에요. 밀리는 거 없이 그냥 발리니까 너무 이쁘죠? 지금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색깔이 좀 부드러운데 약간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여기 화면에는. 제가 더 유명해지면 방송 장비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유명해서. 자, 이렇게 펄이 있는 거는 꼭 그라데이션 기법, 스윙 기법 꼭 넣지 않아도 돼요. 스윙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거 꼭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살짝 치기만 해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바로 되는 폰이에요. 넣을게요. 그렇게 하고 끝쪽만 색깔 약간 진한 아이로 조금만 더 그라데이션.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더 그라데이션 된 느낌 나거든요. 브러쉬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쳐주기만 해도 끝쪽이 살짝 더 진한 느낌이 들어가죠. 네, 그러고 큐어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젤로 파츠 만들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휘울 거예요. C커브가 싹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C커브가 생기게 만든 다음에 빼셔서 가운데다가 아트를 할 거예요. 뜨지 않는 파츠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님들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핏램프로 큐어를 하면 되거든요. 가운데 맞는지 확인하고 저 지금 입에다가 물었어요, 금방. 입으로 살짝 물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가 빗속옷. 사실 지금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그 모든 영상들이 다 그렇게 찍는 거. 진짜. 왜냐면 샵도 하지 뭐 물건도 싸야 되지 막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아, 어떻게 하면 이쁠까? 아이디어 같은 거 계속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천재라던데. 나 천재야. 그렇다고 하던데, 누가. 지금 여기 올리는 거는 머메이드예요, 머메이드. 우리 샤이니지 안에 있는 아이. 머메이드를 약간 이렇게 넣어줘요. 귀엽다. 그거 뭐지? 환 공포증 있는 사람은 싫어하겠다. 환 공포증 있는 사람들.
환공포를 없애기 위한 건 이제 이런 식으로 펄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막 그림 그려도 이쁘죠? 그림 봐야겠다. 하고, 스노클링. 누가 되게 크게 웃었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깨끗하게 그냥 두는 게 이쁜 것 같아. 자, 요렇게 잘안 보이시죠? 슝, 되게 귀엽죠? 포인트가 딱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뺄게요. 여기 위에 베이직 실을 우리 신랑이 등장. 베이직 실이 좀 빨리 굳으니까 중간에다가 조금 더 그거 되게 도끼가 있게 해서 큐어를 하면 우와 동전 들어간 것 같아. 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돈 들어올 것 같이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꽃을 하는 것보다 더 이쁜 게 생각났어요. 잠깐만. 잡음입니다. 잡음 들어왔습니다. 약간 그 샤이니시가 살짝 만져지거든요. 제가 조금 많이 올렸나 봐요. 그 부분만 살짝 갈아주고. 너무 이뻐. 셀째로 봐야 되는데. 하고 1번 브러쉬 이용해서 약간 사실은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드는 거 보여드린 건 사실 그거 초보용 약간 지금 필수고 닦았잖아요. 지금 베이직 실 닦았어요. 그런 다음 필수 붓으로 약간의 느낌만 살짝 이렇게 찍어주고 얘가 필름이 안에까지 그 빛이 들어가려면 조금 강해야 되니까 빛을 제대로 쬐줘야 돼요. 잠깐만, 이거를 이거보다 찍어야겠다. 잠시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굳히면 이쁜데 굳히고 제가 찍을게요. 이렇게 꼭꼭 찍고요. 넣을게요.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필름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모양을 내고 싶은데 저거를 저렇게 손톱에 올린 게 아니라 뒤에가 뚫려 있으면 그냥 거꾸로 큐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잠깐만 조금만 더 할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찍히게 만들려고 금박같이 지금 여기 보이세요? 동그란 거 위에 금박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되게 이쁘죠? 아, 이게 실물이 진짜 더 이쁜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우린 아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손님들은 여기 걸리는 거 싫어하니까 양옆에 너무 근데 뭉탱이 같이는 싸주진 말고요. 걷어내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쁜데? 저희 유튜브를요, 외국에서도 보더라고요, 많이. 몰랐어요. 저 외국도 탔어요. 외국 탔어. 외국에서도 봐. 영어로 해야 되나 봐. Hello. 그다음 몰라. 저희 그 다이아미 파츠 중에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다이아미가 파츠가 이쁜 게 많아요, 스톤이. 근데 잘 모르셔서 못 사서 못 쓰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제가 요거 다음번에 찍을 애가 그런 건데, 진짜 이쁜 거 되게 많은데 좀 몰라. 그리고 이거 영상만 이렇게 보시고 딴 데서 주문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엉덩이에 털 나요. 나빠. 그럼 나쁜 거야. 그죠? 그리고 저희 세미나 와보세요. 정말 많이 배워요. 진짜.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희 어떤 분은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못 만져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맨날 뭐, 미안해. 해주고 싶은데 핸드폰을 누르는 방법을 몰라. 그거 엄지 그것만 눌러주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분명히 보시고 나한테 전화 올 거야. 박람회도 있어도 박람회 가서도 안 사고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그런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뻐. 진짜. 봐봐. 진짜 완전 이쁘다. 고급스럽지? 보이세요? 아, 이거 실물인데. 아, 이거 진짜 실물 각인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 딱 포인트 해도 됐다 빨리 되고. 이쁘다. 브로치 같다, 브로치. 진짜. 아, 이쁘다.
그쵸? 아, 이거 실물인데. 이거 실물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른 거더 하면 안 이쁠 것 같아. 저희 포니젤로 2 진짜 인기 완전 많아요. 이거 하는 게 이쁠까요? 안 하는 게 이쁠까요? 봐봐요. 하는 게 이뻐요? 안 하는 게 이뻐요? 저는 안 하는 거. 맞지? 안 하는 게 이쁘지? 얘좀 가리는 것 가려서. 같아. 이쁜 아이를 지금 가려.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쁘다. 전 우리 선생님 손톱이 이뻐서 좋아요. 정말 보실래요? 이렇게 손톱 봐요. 이 손톱, 이 손톱. 어떡할 거예요. 한 거랑 안한 거랑 너무 차이 나요. 얘는 연장도 안 해도 이렇게 길고 이쁘니까 얼마나 좋아. 복이지. 이렇게 옆에를 다 메워줘야 돼요. 얘는 그 녹슬잖아요. 금땡이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채워줘야 돼. 아, 너무 이뻐. 어떡해. 이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실물로 봐야 되는데. 진짜. 이건 실물 각인데. 아, 그리고요. 며칠 전에 저희 포니 사러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치약 주신 분? 근데 그분은 제 멘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열혈팬. 열혈 팬이었어. 그래서 사실 되게 감동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제가 탑을 지금 모르고 안 가져왔거든요. 여기다 탑만 바르면 돼요. 너무 이쁘죠? 수제 파츠 해봐요. 그냥 봐봐요. 옆에 뜬거 하나도 없죠? 봐요. 완전 딱 붙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포니2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아, 내 손하고 있으니까 안 이쁘다. 이렇게. 꼭 해보세요. 응, 한번 찍어주세요. 어우, 반짝반짝. 블링블링. 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